네,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KB하나은행에 근무하고 있는 박성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러한 큰 행사에서 저희 KB하나은행을 대표해서 여러분들한테 디지털 온라인 판매 글로벌 정산 서비스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오늘 많지는 않아가지고요.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공격적인 말로 한번 저의 발표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이 어렵게 아마존에서 판매한 자금이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지급 거절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내가 어렵게 아마존에서 큰 글로벌 기업을 통해서 판매한 물품 대금이 한국의 은행에서 지급이 거절이 된다? 약간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한번 살펴보려면 저희는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대한민국의 외국환 관련된 법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조항 때문에 그런데요. 외환 지급 시 은행과 자금을 받으시는 수취인은 그 해당되는 자금의 정당한 사유, 즉 송금인이 누구고 어떠한 목적으로 들어온 자금인지를 입증을 하고 입증을 하기 위한 증빙을 제출해야 되고 또 은행원은 이 법규에 정한 대로 그 내용을 반드시 확인을 하고 지급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제 관련된 규정을 지금 카피를 해왔는데요. 요 밑에 보시면 이러한 외국환 거래의 규정, 우리나라 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좀 되게 우리나라 법규가 좀 까다로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하는 자금은 거래법에, 외국환 관련된 거래법에 따지면 경상거래라고 하고요. 일반적인 이전 거래에 반대되는 말, 즉 상거래를 수반하는 거래다. 그리고 국경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국경 간의 상거래, 즉 수출입 거래가 동반되는 거래라고 저희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입 거래, 경상거래에 따른 판매 자금을 수취할 때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정당한 사유와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내역을 자금을 받는 은행에 제출을 해야 되고 은행원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역을 확인한 후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정당한 사유와 내역을 증빙할 수 있어야 된다. 수출 증빙과 관련된 서류. 이게 굉장히 낯선 말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수출입과 함께 성장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외국환 관련된 법도 이런 오프라인 수출, 특히 기존의 이제 오프라인 수출, 무역 거래에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당한 서류는 오프라인 거래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출입과 관련된 계약서라든지 인보이스, 뭐 운송과 관련된 서류, 이런 서류들을 그냥 은행에 제출하면 그 서류가 문제가 없다고 은행원이 확인이 되면 자금이 들어왔을 때 자연스럽게 지급을 합니다. 보낸 사람이 정말 계약자의 당사자인지, 받는 사람이 실제 계약의 당사자인지, 금액은 수출입 신고, 계약서상에 있는 금액과 동일한지, 아니면 수출입 신고 금액이, 그러니까 도착한 자금이 계약서 금액보다는 넘치진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수출은 어떨까요? 아시겠지만 온라인 수출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외국환 관련된 법은 아직도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온라인 마켓, 온라인 수출 시장의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은행에서 여러분들이 사장님, 해외에서 타발, 외환이 도착을 했는데 이게 무슨 자금인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서류 있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아마존 셀러니까 아마존에서 판매한 금액, 나 이만큼 물건 팔았어. 아마존에서 보면 이만큼 이만큼 입금 될 거라고 나한테 보내준 내역이 있어. 판매 내역을 제출하거나 아니면 해외로 물건을 보냈으니 내가 해외로 물건 보낸 내역들 가지고 증빙을 하려고 하실 거예요. 아니면 저 끝에 쓴 이전 거래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상거래에 반대되는 말로 어떤 대가성이 아니라 내가 아마존이랑 대가 없이 이 정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페이오니아랑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이 정도 거래는 대가 없이 페이오니아가 나한테 줄 수 있어.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불행히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이런 서류들은 일반적으로 경상거래나 수출입거래에서는 대한민국 은행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의 이제 그 출발점은 여기였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출입은행이고 외국환 은행인 KB하나은행이 수출 환경이 이렇게 변하고 온라인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분들의 온라인 수출 비즈니스를 외국환 관련법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위법하지 않게 현재 법에 있는 규정을 지켜가면서 자금을 안정적으로 받고, 또 혹시 자금과 관련된 문제로 여러분들의 사업이 위기에 처하거나 자금을 받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KB하나은행은 그 솔루션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 솔루션이 뭐냐면요, 지난 6월 1일 저희 KB하나은행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글로벌 온라인 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페이오니아와 또 한국에서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 즉 기존의 무역과 관련된 모든 서류나 프로세스를 전자화할 수 있는 회사인 KT넷과 제휴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시고 나면 그 물건을 해외로 배송하기 이전에 KT넷이라는 수출입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수출입 신고만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외국환과 관련된 리스크 없이 자금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수출입과 관련돼서 필요한 모든 서류 등의 절차들을 그 수출 신고된 내역을 바탕으로 해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도 있고, 게다가 KB하나은행이 제공하는 각종 환율우대, 수수료, 그리고 무역금융과 관련된 서비스들도, 기존에는 온라인 수출업체들만 받을 수 있다는 무역금융과 관련된 각종 금융서비스도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발했습니다. 그 프로세스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는데요. 예, 간단하게 그렸는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존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주문을 받으시고 그 주문받은 내역을 KT넷이라는 준국가기관의 시스템에 온라인 방식으로 기존의 관세사나 세무사 등이 필요 없이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주문 내역서를 엑셀로 변환해서 몇 가지 항목들만,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몇 가지 항목들만 추가해서 업로드 방식으로 엑셀 파일을 올려서 수출 신고를 완료하고 나면 해당되는 자금이 페이오니아로 판매 대금이 입금되고 페이오니아에서 한국에 있는 KB하나은행, 여러분의 KB하나은행 계좌로 송금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별도로 은행 창구를 방문할 필요도 없이 KT넷에 다시 접속해서 간단하게 지급 요청만 하시면 그 자금은 여러분들의 원하는 계좌로 외화건 원화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 처리가 됩니다. 뭐 간단하게 그리긴 했지만 사실 이 서비스를 위해서 뒤에서 저희가 이제 페이오니아나 KT넷과 어떤 전산적인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긴 한데요. 간단하게 표현했고, 이게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일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세스를 밟아야 되는지, 어떻게 업무가 처리되는지 한번 그려봤는데요. 맨 처음에 여러분들은 뭐 당연히 아마존 판매하시려면 페이오니아 계정 개설하셔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KT넷의 고글로벌에 가입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행 영업정화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페이오니아 계좌에 연동해서 나는 KB하나은행으로 자금을 받을 거예요 라고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영업점에서 계좌를 만들 때 저는 페이오니아와 KT넷, KB하나은행이 제휴한 이름 긴 글로벌 온라인 어쩌고저쩌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영업점에서 다 등록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물건을 주문 받으시고 그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KT넷에서 주문 내역서를 활용해가지고 간단하게 수출 신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오니아 사이트에서 판매 대금을 한국에 있는 계좌로 지급해주세요 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계좌로 페이오니아 송금이 도착하면 여러분들이 지정한 방식, 여기는 SMS라고 표현했는데요. SMS, 이메일, 뭐 전화 이런 방식으로 영업점 직원이 사장님 계좌로 외화 도착했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면 보통은
그 직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KT넷에서 지급 처리해 주세요라고 하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 무슨 자금인지 증빙 가져오세요라고 하면 직접 가져가실 필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KT 사이트에 가서 고글로벌을 통해서 나 자금 들어왔으니까 지급 처리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출 신고했던 내역을 확인해서 KT넷에서 아 이분은 지금 KB하나은행으로 외화 자금이 도착해 있는데 이거는 기존에 수출 신고한 자금으로 충분히 지급 가능한 우리가 증빙이 가능하니까 증빙 우리가 수출자분 대신 우리가 줄게 라고 저희한테 자동으로 전자적인 방식으로 지급 요청 지급을 내려주게 됩니다. 증빙을. 그러면 여러분들은 은행 창구에 갈 필요도 없이 바로 여러분들이 원한 계좌로 자동 입금 되게 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입금이 되게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쉬워 보이고 실제로 업무를 해보시면 업무 죄송합니다. 이제 이런 서비스를 신청해 보시고 이용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통 외화를 받을 때 서류 준비해서 영업점 직원 찾아가서 업무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리하게 모든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안내를 해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 너희 서비스 보니까 편하다고 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수출신고라는 게 꼭 해야 되니 나는 수출신고 안 했으면 좋겠어. 뭐 이유는 알 필요 없지만 수출신고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전에 뭐 관세사를 동원해야 된다든지 이런 어려운 프로세스 말고라도 어떠한 이유에서 수출신고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수출신고를 안 하는 기업보다는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수출과 함께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지금 국가입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수출이 조금만 부진하면 달러가 올라가면 사람들은 난리가 나거든요. 대한민국 수출 안 된다. 우리나라가 경제 세계 경제 10대 국이긴 하지만 아직도 수출에 많은 의존을 해왔고 수출과 함께 커온 회사이기 때문에 수출 기업에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혜택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수출 실적만 있으면 무역보험공사라는 곳을 통해서 아무런 신용도 필요 없이 담보도 필요 없이 수출 실적만을 가지고도 무역금융을 지원해드리고 물론 은행을 통해서 해드리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출 신고가 돼야만 물론 FBA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복잡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물품을 반품 받으실 때 수출 신고한 내역이 없으면 그 물건을 다시 한국으로 들여오게 되면 관세를 다시 물어야 되거든요. 뭐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거라서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하지만 수출 신고된 내역이 있다면 그 반품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별도의 관세를 또 물 필요가 없습니다. 부가세 환급과 관련된 자료도 수출 신고를 기반으로 해서 만드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해당되는 물품의 관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환급 서비스를 같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불편하고 처음 해보기 어렵겠지만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손쉽게 온라인을 통해서 수출 신고할 수 있으니 한번 해보시고 그 서비스와 연계된 KB하나은행, 페이오니아, KT넷이 제휴한 글로벌 온라인 수출 정산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온라인으로 수출하는 방금 말씀드린 KT넷에서 제공하는 고글로벌이라는 서비스는 기존의 일반 수출 신고하고는 다르게 전자상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수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투자해서 만든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기존의 수출 신고가 큰 금액, 큰 물건을 한 번에 보내시는 분들 컨테이너 몇 개씩 보내시는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돼 있어서 한 건을 신고하는데 많은 정보들을 요구했다면 지금 설명드린 고글로벌 KT넷에서 제공하는 간이 수출 신고 전자상거래 간이 수출 신고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주문 내용만을 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간단하게 엑셀 형식으로 파일을 변경해 가지고 업로드 방식으로 소액 다건의 수출 신고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이용해 보십사. 그리고 그걸 이용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서비스를 받아보시라 이렇게 제안을 좀 드립니다. 이러한 수출 신고와 그 다음에 수출 신고와 연계된 지급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KB하나은행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어떤 은행에서도 받을 수 없는 좋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환율로 된 서비스입니다. 은행에서 줄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거래한, 나는 저 지금 거래하고 있는 은행 가면 80%보다 더 많이 받고 있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고객분이라면 KB하나은행이랑 거래가 기존에 없으셔도 새로운 서비스를 새롭게 저희 고객으로 오신 분이라도 그동안의 거래를 따지지도 않고 거래가 많았다, 앞으로 거래가 많이 할 것이다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80% 이상의 환율유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물론 이건 USD 기준으로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환율유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외화성금 수수료, 외화성금 지급 수수료. 보통 한 건당 저희 한 10,000원, 10불 정도를 매 건, 여러분들이 몇 건을 받으시든 상관없이 10불씩을 징구를 하고 있거든요. 보통은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는 그것도 역시 면제해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비스들도 있어요. 페이오니아에서 혹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저희와 제휴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페이오니아에서도 아마 여러분들의 수수료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할인하는 특별한 혜택을 함께 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요 구체적인 비율은 우리 페이오니아의 뭐 이 대표님이나 말씀을 한번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글로벌을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모든 업무를 수출입과 관련된 업무, 외국환과 관련된 업무를 다 온라인으로 쉽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수출 실적이 쌓이면 KB하나은행에서는 여러분들이 자금이 필요할 때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 실적만을 바탕으로, 물론 이거의 경우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출 실적을 바탕으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좀 더 편리하게 자금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좀 더 저리로 자금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들어보시면 어떠세요? 절차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리고 합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여러분들의 사업을 안정적이고 어떤 법규의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KB하나은행이 제공하는 저희로 봐서는 굉장히 좀 파격적인 서비스, 이런 할인우대 혜택들 이런 거 함께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쯤 이용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요거는 이제 찍으실 분들이 좀 찍으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실은 은행은 어쨌든 이익을 목표로 하는 회사라서 전국에 있는 700여 개가 되는 KB하나은행 지점을 다 이용하게끔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어떤 수수료의 정책이라는 게 있어서 이런 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파격적으로 수수료 우대하는 거는 안 돼. 너희가 얼마나 좋은 서비스인지 좋은 서비스라는 건 알겠지만 이게 전지점에 풀 수가 없다. 이런 벽에 부딪혀서요. 저희가 방법을 쓴 게 개별적으로 영업점들을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런칭할 테니 우리 고객들이 오시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그 고객분들을 여러분들 지점에 고객으로 좀 모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섭외를 좀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 한 7개 정도 영업점을 지금 현재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담 데스크에서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그 7개 영업점이 전국으로 저희가 좀 배치를 했어요. 수도권에 6개, 부산에 1개. 그래서 그 영업점에 연락처가 이렇습니다. 밖에서 열심히 안내문들 나눠드렸는데요. 혹시 없으시면 찍으셔도 됩니다. 네. 네. 좋네요. 아, 이런 기분이군요. 네. 이 지점 중에 한 군데 연락하셔서, 특히 저 담당 직원들 연락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전화하셔가지고 나 그때 8월 10일 날 코엑스에서 들었던 페이오니아 세미나에서 들었던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 이용해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말씀하시면 앞에 말씀드린 내용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무슨 서류를 가지고 어떻게 오시면 되는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필요하신 분은 지금 데스크 있으니까요. 오셔서 상담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기존에 KB하나은행이랑 거래를 하고 있다. 근데 왜 우리 지점은 없느냐? 나 친한 직원도 있고 서비스 잘 받고 있었는데 왜 그 지점은 뺐느냐? 그렇게 꼭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 지점을 다시 접촉을 해서 지금 여러분 지점이랑 거래하시는 어떤 고객분이 우리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려고 하는데 사실 이 서비스는 이러이러한 우리 은행의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혹시 그 지점에서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좀 제공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저희가 상담을 해서 필요하면 그 지점도 반드시 늘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오늘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너무 빨리 어려운 서비스를 설명드려서 혹시 이해가 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KB하나은행은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의 수출입과 함께 성장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국환 은행입니다. 그래서 늘 수출입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지 그 어려움들을 외국환과 특히 외국환과 관련된 어려움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과 의무를 항상 가지고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서비스들도 국내 최초로 다른 은행, 어떤 은행 내에서도 받을 수 없는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온라인에서 좀 더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꿈에 저희 KB하나은행도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고 그 옆에서 항상 함께하는 은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